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요괴워치 메달보드 딱지라는 제품인데요. 문방구 갔다가 400원의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황금 합체 메달보드 딱지를 찾아라. 황금색 뭐 메달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뉴 132종 해가지고요. 메달보드 두 개하고 종이 딱지 두 개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 합체 메달보드로 파워업. 종이 딱지를 메달보드에 끼워 최강 합체 메달보드로 파워업하는 제품인데요. 처음에는 짝퉁인가 싶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투니버스하고 뭐 라이센스 계약 맺은 것 같은데 너무 작게 써 있어서, 하여튼 뭐 짝퉁은 아닌 것 같고요. 주얼리 펜시에서 아마 라이센스 계약 맺고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개당 400원에 구입, 저기 문방구 같은데서 판매를 하니까 보시고 뭐 관심 있으시면 하고 별로면 사지 마시고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파란색 케이스하고 저기 빨간색 케이스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씩 하는 구입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건 좀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투명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약간 좀 저 완전 투명은 아니고 살짝 비치긴 하죠. 뭐 그런 고무 재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반향 요괴워치, 지반향이 잠수하고 있는 거,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쪽 같은 경우는 그냥 요괴워치 매달되어 있는데 요거는 종이 딱지입니다. 종이 딱지로 되어 있어서, 자, 여기다가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이거 끼워줘? 아, 요 홈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아, 여기 세 군데 걸 수 있는 데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걸어 주려는 것 같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홈 세 개 있죠? 자, 여기다가 이번엔 황멍이, 황멍이에요. 백멍이 어디 갔나요? 백멍이 나올래나요? 자, 요거는, 자, 외눈동자. 자, 이렇게 요게 들어가 있고요. 물론 요게 혹시 들어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겠죠. 그냥 생긴 것만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것도 뒤에다가 개조하면 될래나? 개조하면 잘하면 되긴 하겠다. 뭐 그러긴 하겠는데, 자, 보여드린 건 요게 혹시 드림 이제, 아, 요게 메달을 끼워봐야지. 자, 요게 메달 같은 경우는, 아, 이 종이기 때문에, 종이 끼우는 거기 때문에 조개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요. 자, 외눈동자도 가져다가. 근데 이거 어떻게 날리는 거야? 메달 보드 딱지? 사람은 그냥 던지는 건 아닐 테고, 그 걸어서 날리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돼서 끼울 수가 있고요. 이런 걸로 저 딱지치기 해도 되시겠죠? 자, 딱지치기 해서 뒤집어도 되고. 근데 뭐 사용 방법이 안 나와 있어. 연서야,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겠어? 어? 이거. 이거 옛날에 뭐 이렇게 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뭐 날리고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알아? 요괴워치도 요괴 메달도 이건 이제 나브랄 몸인데요. 자, 이거를 뭐 그냥 사람한테 슉 던지는 건가? 메달 보드 딱지, 딱지 정도로만 볼 것 같고요. 여기 사람을 향해 던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왠지 던지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는데, 이건 뭐 이렇게 뭐 걸어서 쏘는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집안형, 이 새로운 집안형은 누구야? 글쎄요, 삼촌도 모르겠네요. 자, 딱지 가자. 삼촌은 빨간 거, 연서는 그거. 자,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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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부터 깔게. 자, 나, 연서가 쳐. 나? 응. 내가 먼저 뭐? 네가 때려, 이거 뒤집으면 이기는 거야. 이거 갖고 와. 응. 갖고 와서 대놓고, 자, 이렇게 약간 걸어놓지. 자, 잘 안 걸린다. 자, 여기 쳐봐. 자, 뒤집어 놓고, 가자! 이렇게 안 넘어가. 자, 한번 넘겨봐. 자. 야야야, 그치? 자, 뭐 이렇게 쳐가지고 넘기시는 거 제품, 뭐 딱지 제품이니까 뭐, 아, 넘어갔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요거 하나당 200원 정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이 끼우는 거라서 요게 메달은 안 껴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갖고 놓으실 수 있는, 그냥 뭐 고무 딱지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이네요. 자, 뭐 기존 거 다른 거 뭐 동전 끼우고 그런 거 화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걸로 발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죠? 예전에는 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툭툭 발사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뭐야?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 문방구 판매되니까 이런 거라고 알아두시고 구입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니까.